상재 씨랑 그 준우 씨가 러시아까지 갔다 왔어요. 그럼요. 예. 네,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러시아 간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처음에 가기 전에는 그냥 정말 처음 가보는 곳이니까 네. 마냥 재밌을 거라고 그냥 그 설레는 마음으로만 갔는데 네. 가서 정말 가슴 뭉클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우스리스크라는 곳에 가서 네.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와 그다음에 또 그 안중근 의사의 그 흔적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말 좀 아, 우리가 잊지 않고 네. 모르고 살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네. 진짜 많이 들었어요. 혹시 그러면 러시아 갔다 오고 나서 곡에 영향을 좀 받았나요? 곡 쓰는데? 아, 저는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시 가사가... 써야 되겠다 생각했었죠. 네. 아, 정말요? 예. 썼던 걸 예. 가사가 싹 바뀌었는데 네. 그걸 멤버들한테 이제 들려주니까 네. 이해를 못하죠. 또 다른 가사로 싹 바뀌었더라고요. 네. 러시아를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은 네. 생각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상재 씨하고 저하고 둘이서 네네. 그런 가사를 써줘도 이해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네. 꼭 넣고 싶은 단어들이 있었나요? 아, 저는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 네. 고려인 분을 만났어요. 네. 이제 고려인 분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랑 말이 하나도 안 통했어요. 하나도 얘기는 안 통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이제 본인의 아버님도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혹시 한국에 가서 그 아버님을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주세요.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눈물이 막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이라 했는데 육정아 씨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못 해서 야 이건 네. 말이 안 돼. 다 그래서 지워. 네, 뺐어요. 아~ 그래가지고 육정아 그 정말 그 좋은 뜻이 있었는데 그 참, 네 아쉽네요. 아니,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뭐 이제 같은 음악하는 이제 동료니까 이렇게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예. 아니 그래도 전체적인 그 네. 우리가 네. 표현하고 싶은 사랑한다, 네. 감사한다 네, 맞아, 그런 맞아. 것들은 저희가 그 가사에 많이 녹였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장명관이 두 곡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첫 번째 곡이 어떤 곡이냐면 편지란 곡인데 상상을 해봤어요. 네. 독립운동가가 되었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그리운 가족들에게 글을 쓰는 내용인데 노래를 만들면서 너무 먹먹하고 슬픈 것도 있지만 감사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장에 나간 예, 군인을 상상하면서 썼던 곡입니다. 또 한 곡은 우리 함께라는 곡입니다. 예, 이 곡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이 곡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국민, 나아가서 하는 뭐 해외 동포, 그다음에 모든 우리의 과거의 우리, 현재의 우리, 미래의 우리 이 모두가 다 함께 한다면 우리한테는 더 밝은 희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